본박사 지구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들 손자와 함께 2023년 4월과 5월 약 3주 동안 아라비아 반도의 나라들을 여행했습니다.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쿠웨이트 여행 기록을 소개합니다. 오만 숙소를 떠나 쿠웨이트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는 버스 노선이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공항의 모습을 축소해 놓은 모형입니다. 오만 공항에는 전시물들이 많습니다. 잠시 전시물들을 구경해 봅니다. 저희가 타고 갈 비행기가 보입니다. 비행기가 오만에서 이륙합니다. 잠시 비행기에서 보는 바깥 풍경을 감상해 보십시오. 오만 무스카트에는 돌산이 많이 있습니다. 상공에서 보는 오만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비행기에서는 생수와 대추를 진공 포장해 놓은 것을 간식으로 줍니다. 이제 쿠웨이트가 보입니다. 쿠웨이트는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석유와 1990년에 일어난 걸프전으로 유명한 나라일 것입니다. 쿠웨이트는 1990년 8월에서 1991년 2월까지 이라크군에 점령됐습니다. 당시 이 나라 국왕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도피해서 망명정부를 세웠고 1991년 1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일방적인 승리로 이라크를 몰아내어 3월에 국토를 되찾았습니다. 쿠웨이트는 면적이 1만 8천 평방킬로미터가 조금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작지만 석유 자원이 풍부해서 부자 나라입니다. 생색을 내지 않고 어려운 국가들을 조용히 뒤에서 지원해주며 좋은 일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여서 그런지 외국인 관광객을 받은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쿠웨이트에 오기 전에 비자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봤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설명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한국인은 비자 비용 30달러 정도를 내야 한다느니 무료라느니 어떤 정보가 맞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의 경우 입국 심사 전 여권 심사 장소에서 대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와 같이 대기하는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하나 둘씩 일처리를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비자 비용을 내고
여권을 받아갔습니다. 안내하는 직원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비자 비용이 38달러 정도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광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입니다. 지루하게 기다리는 동안 외국인 대기자들은 다 사라지고 결국 저희만 남았는데 1시간 30분가량 기다렸습니다. 직원이 처리되었다며 서류를 줬습니다. 뜻밖의 비자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오랜 시간 기다렸으나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입국 심사가 끝나고 나가는 길목에 물 그리고 각종 간식을 올려놓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공항 직원이 가지고 가고 싶은 것 다 가져가라고 하길래 아들이 생수 한 묶음을 가져왔습니다. 공항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공항에서 합승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갔습니다. 20세 이하는 운임이 무료라고 하므로 손자는 그냥 탔습니다. 이후 시내에서 버스를 이용할 때도 손자는 무료로 탔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치장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지노나 유흥업소인 줄 알았는데 의료 부분을 담당하는 메디컬 센터였습니다.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인데 주방도 있고 방이 아주 널찍합니다. 화장실은 세 개나 있습니다. 늦은 밤이므로 한국에서 가져온 즉석 미역국, 햇반, 깻잎 통조림으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 주변을 둘러봅니다. 쿠웨이트에서는 숙소를 해변 근처에 잡았습니다. 이라크 침공 기념 박물관에 가보았습니다. 현지에서는 이곳을 알쿠레인 순교자 박물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박물관을 찾아왔는데요. 라마단 기간이므로 박물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내부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직원한테 설명을 하였더니 박물관에서 만든 책을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걸프전 막바지인 1991년 2월 말에 쿠웨이트 청년 19명이 이라크군과 맞서 싸우다가 12명이 전사했습니다. 전투 이후 당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이 공격할 때 사용한 소련제 T-55 탱크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노획된 상태가 좋아서 탱크 포탑 위에 탐조등까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전투 당시 사용했던 차량, 전투로 인해 피해본 차량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 침공할 때 쿠웨이트 시민들은 민병대를 조직해서 이라크 군대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트럭은 급수차인데요. 당시에 쿠웨이트 민병대원들이 이 트럭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여기 급수차에 보시면은 이렇게 물탱크 위에 난간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입장하지 않아도 상당 부분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쿠웨이트 시티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위치도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택시 잡기가 보통 어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서성이고 있었더니 친절한 현지인 아주머니가 우리를 태워 주었습니다. I will this one just 1 minute. We 예? will just stop for a water 오케이, and then 오케이, we will have. 오케이. Are you a So, nurse? 아, 살라이쿰. 에디큰 바락 시원해. 시크 바락. 부탁도 안 했는데 물장수한테서 생수도 사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슬믹 마 알살람. 이슬믹. 알라 이슬믹. 알라 이슬믹. Thank you very much. Welcome. Thank you. When you come here, we come. 현지 아주머니에게 쿠웨이트 사람들이 이라크를 싫어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라크를 싫어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킨 사담 후세인을 싫어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주머니가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목적지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숙소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곳에서 별미는 상추입니다. 크기와 두께는 우리나라 배추 같은데 맛은 상추이고 굉장히 아삭아삭합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시게 되면 식료품 가게에서 꼭 사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실 겁니다. 시내 버스를 타고 시내 구경에 나섭니다. 2층 버스에 2층에 올라탔습니다. 2층 버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을 감상해 보십시오.
이제 시내 중심부로 들어섭니다. 쿠웨이트에 도착할 때 상공에서 내려다본 고층 건물들이 보입니다. 쿠웨이트 시티의 풍경을 감상해 보십시오. 쿠웨이트 시티에 온 인증샷을 찍으려면 쿠웨이트 타워 앞에서 찍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979년에 만들어진 이 타워는 제일 높은 것이 187m가 된다고 합니다. 1979년에 이 정도 건축물을 만들었다면 이 나라 경제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시겠죠. 쿠웨이트 타워는 지금도 이곳에 랜드마크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도 한국처럼 영어에 K로 시작하다 보니 K버스라고 써놓았네요. 순간 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시내 관광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해변에 가보았습니다. 손자가 해수욕을 너무 하고 싶어 했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다음날 오기로 했습니다. 바레인으로 떠난 날이 되었습니다. 오후 비행기이므로 오전에는 손자와 실컷 해변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본 풍경입니다.